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방법인데, 제가 작년에 올린 적 있고, 재작년에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뽕나무 뿌리접을, 옛날 방식을 선을 보여드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접수인데, 일반적으로 이 접수를 깎아가지고 넣는데, 이거는 역발상입니다. 옛날에 뽕나무 접이 지금 제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접수의 하단을 가운데를 짜게 냅니다. 가운데를 짜겠고요. 그리고 뿌리도 반대로 대각선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각선, 쇠기 형태로. 이거를 접수에다 끼워 넣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쇠기로 깎은 뿌리를 접수 하단을 뽀개고요. 그리고서 넣습니다. 이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와는 정반대죠. 정반대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테이핑을 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뽕나무 해가지고 활착 다 된 것까지 해서 자라는 그 과정까지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강하게 밀착이 되게 해주고요.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포제 처리를 해주면 되죠. 도포제까지 칠해줬고요. 뿌리접은 이 뿌리에 부릉켜라는 개념이 크게 없으니까 이렇게 짜게 가지고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굳이 뭐 딱 맞힌다 그런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가운데 넣어놔도 이게 다 살아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뿌리접도 있습니다.